네, 안녕하세요. 감스입니다. 당신의 아이디를 맡겨라 2탄. 이번엔 좀 색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넨 아이디라고 뜨잖아요. 느그 형주님이 신청해 주신 그런 스케줄인데요. 그냥 미넨 아이디입니다. 미넨은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여자분들도 미넨, 여자분들도 피파하신 분들 미넨 팀을 많이 해요. 바르잖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키부터 바꿀게요. 피파 온라인에서 시즌카 중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저 시즌카 중에 원래를 제외하고 현역 중에, 현역 중이라고 해야겠네요. 가장 늙은 선수가 있습니다. 비선트 선수라고. 여기 보시면 능력치가 12, 9, 7, 8 이거 예, 이런 능력치를 가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골키퍼로 써놓고 이 비선트라는 선수를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그 팀을 한번 해보려다 2탄에는 그거보다 새로운 좀 신기한 선수를 찾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냥 아이디 피부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더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엄청 제대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가 뽑았거든요. 이분은 이제 두 개 신청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만 피선트 선수를 제가 지금부터 근데 아마추어는 좀 그런데 친구가 아무도 안 돌아왔네. 친구인 척하고 붙으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네요. 자 그럼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클럽이 어떤 클럽인가요? 영원한 굴리트. 굴리트의 매혹적인 코스염에 매료된 사람들의 클럽. 굴리트 나오면 우주에서 비팜. 갑자기 뭐야 여기 루드 김민직 이거 뭐야? 야 허상벽 이거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 이거 친구랑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서로 욕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도 꿀잼인데 아무도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아마추어로 하면 조금 노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선 경기를 통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5승이면 많이 하셨네요.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자 가보시죠. 아니 근데 아까가 아니라 1탄에서도 그렇고 아니 이게 무슨 바르셀로나만 계속 만나네요. 자 비선트의 컨디션이 섰는데 얼마나 잘 막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도 지금 빵빵하죠. 스태프가 있는데도 이거 그 클럽 선수가 불알이에요? 싱 오랜만이네. 옛날에 싱을 하는 선수로 제가 막 호날두 응카 붙이고 막 레전드 많이 찍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알비는 더글라스 코스타를 써야겠죠? 네. 자 미넨 팀인데 이번 컨텐츠는 비스턴트라는 선수를 연구하는 컨텐츠. 얼마나 저는 진짜 엄청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한바탕면 아마추어에도 칠 수 있는 그런 선수일 수도 있어요. 자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트 과연 그는 누구인가? 매물이 이적 시장에 아예 없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 단단단단단. 요새 그게 좀 말이 많잖아요. 그 피파 온라인 자체에서 무슨 뭐 버그 뭐 뭘 잡으려고 블랙 사이퍼인가 그거 깔았는데 그것 때문에 렉이 심하잖아요. 넥슨에서는 그거를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자, 좀 잘하네요. 오나우진유. 위험합니다. 잘 막았어요. 아우베스. 일단은 팀이 잠깐만. 잘 막는데? 아니, 잘 막는데요? 이 형이 멀리 던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주고. 자, 마스체랑 태클. 자, 일단은 미넨 팀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엄청 좋은데, 제가, 약간 수비적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너무 제가 공격적으로 가버리면, 비선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주고. 자, 이쪽으로 주고. 자, 그 다음에, 주고. 자, 그 다음에, 큐떡. 자, 일단 한 골 놓고 제가 수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안 잡아? 오케이. 자, 반대쪽 보고. 아니, 왜 이렇게 크로스를 주고. 레비. 아! 제가 본캐가 구단 가치가 2조 5천이거든요. 그런 거마다 이런 거 하니까 못 하겠어요, 사실. 자, 로번. 자, 주고.
도망치가 이제 팀빨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수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비켜놓고, 자, 일부러 뚫리는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피선트가 잘 막는지 보려고. 자, 오, 뚫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사비 슛. 오, 잘 막는데요? 아니, 능력치 33이고 레벨이 1인데? 자, 이번에도 제가 헤딩을 전혀 안 해보겠습니다. 오, 자동적으로 헤딩했고요. 자, 골키퍼 일단은 처리해내고, 너무 또 봐주면 상대방에서 눈치를 채기 때문에, 오, 이런 거는 제가, 자, 못한 척 하겠습니다. 자, 뚫렸죠? 자, 슈팅. 과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수비수가 잘 막아. 미넨이, 팀이 너무 좋아. 자, 로번. 자, 밀러. 밀러 요새 잘하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일부러 뚫릴게요, 일부러. 그렇지, 올려야지. 아니, 근데, 아유! 어, 근데 피서도 잘 막는데, 이 형님? 멀리 던지기도 있는 것 같아. 오, 좋습니다. 이 형님이, 나이가 지금 57이세요, 57. 예. 그니까, 연세가 57살이세요. 아니, 지금 그런데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일단 알라바가 잘 막았는데, 자, 다시 한번 일부러 이쪽으로 패스하고 일부러 뺏길게요. 자, 자, 뺏기겠습니다. 자, 빼서. 자, 갑니다. 자, 빨리 골 좀 넣어주세요. 제발. 아니, 자동적으로 뺏지 말라니까, 씨! 자, 슛! 아니, 골을 넣으라고! 어우, 씨. 아니 뭐 가운데다 자 빨리 이제 골 넣어 이제 기회를 줄게 자 가봐 자 메시 자 뚫렸어 일부러 뚫렸어 자 아니 골을 넣어 아니 미치겠네 이 사람 아니 일부러 제가 비선트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니 비선트에 뭐 저주가 있는 건가 아 미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그래 비선트 때문인가? 이거 뭐야 이거 또 아니 왜 나가요 또 자 여러분들 이게 친선격인데 나가도 되잖아요 저도 나가겠습니다 와 미치겠네요 자 가시죠 자 이번에도 독일 구단 오 독일 구단주 자 독일 팀입니다 자 이야 이거는 무조건 팀이 좋네 이거 나면 직접 제대로 해봐도 되겠네요 오, 이분 좀 잘하네. 이거 제대로 할게요. 이분은 제대로 해도 나오겠다. 자, 일단 저도 골 좀 넣겠습니다. 자, 주고. 자, 주고. 나이스, 로번. 로번 뭐, 그냥 쩔지. 주고. 바페 치고. 걸렸다. A, 크로스. 골. 아, 뭐야! 골! 나이스! 팀은 좋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매너 하고요. 이분이 팀은 잘 맞췄어요. 예. 어, 미네 재밌네. 저도 맨날 스캠만 하다 보니까 제가 굴리트 7카, 월베 호날드 금카 있잖아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이런 팀에 대해서. 모른다기보다는 잘 안 해봐서 느낌을 모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어우, 연세가 근데 진짜, 오우. 스티븐 에이지. 잉글랜드시네요. 194에 91kg.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사비 알론소. 5번 주고 자 밀러 자 이게 친선경기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짜증나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봐주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고 필립람 자 이번에 한번 슛 쏴보게 가만히 놔둘게요 자 거기서 왜 뒤로 빼? 한국 축구야? 오 근데 잘 막는데? 아니 능력치가 레벨 1에 있다가 33밖에 안 되는데 자 이번에도 좀 자연스럽게 뺏겨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시습이 한 척 하고 오 자 쳐냈어요 자 이번에 오 막았어요 자 이번에 너무 쉬운 슛만 쏴서 그런지 아니 그 이거 아마추어 분들만 하시나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 이분이 오 뭐 사포까지 쓰셨는데 자 튕겨 나오고 가까이서 한번 쏴봐 슛 아,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절대 원래 다른 골키퍼도 못 막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아까 반응석도 보셨나요? 네.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너무 심해요. 예. 자, 밀로 주는 척 하면서 열고, 자, 바피 한번 치고, A 패스 반대쪽. 자, 잘못 쳤죠? 자, 뺏고, 오, 피달 진짜 좋네? 주고. 아니, 내가 그, 자, 잠시만. 오! 사실 제가 이게 연속 녹화예요. 제가 1탄에 보셨지만 그 브라이언 그거 하고 바로 녹화, 그걸 써서 이게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정말 사기네요. 예. 자, 이번에도 제가 한번 비켜줄게요. 자. 자, 이번엔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슛! 어우, 자, 화면이 흐트러졌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이건 뭐, 맞기 싫다는 얘기인가? 아니, 이 형님, 거의 무슨, 아리랑 볼, 아니, 그런 거, 아닌 이상, 맞기 싫어하시네, 그냥.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저, 그렇죠? 일단은, 동점 만들고, 그렇지. 레빈, 뭐, 사기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심하네, 진짜로. 아니, 이거 혹시 비선트 금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거 한번 써보게.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 베스트 외질 로번 슛. 그러니까 이런 슛은 잘 막아 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뺏기고 이런 슛은, 아니 골을 좀 넣으세요. 자, 이건 넣어봐. 자, 이런 슛은, 아니 골을 좀 넣으라니까. 자, 빨리 다시. 자, 이런 슛은, 아우, 아이, 이건 내가 잘못했고. 자, 다시. 그렇지. 자연스럽다, 뭔가. 자, 슛. 아니, 뭐해! 아니, 설마 이것도 못하나? 아니, 이 형이 뭐 하세요? 아니, 잠깐만, 보통 원래 뛰어가서 이렇게 잡지 않냐?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혹시 대강기 안 되나?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진짜로. 와, 여러분들 자기가 순위 게임 안 부를 때 비선트 있잖아요. 이거 스타터백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이 형님 골키퍼로 해놓고 하면 수비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비선트를 골키퍼로 레벨 1 해놓고, 레벨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해서 수비 연습하면 되겠네. 그럼 수비 존나 잘해, 이제. 왜냐면 골키퍼가 거의 없는 셈이니까. 자, 지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그 친선경기라 저도 상관없거든요. 자, 뺏어, 제발 뺏어. 자, 슛! 제발 슛! 제발 슛! 아니, 제발! 자, 뺏고 다시. 그렇지, 자, 슛, 제발. 슛! 아니, 제발 슛! 자, 슛! 자, 슛! 자, 제발. 그렇지. 아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슛을 해. 아우, 나 이 사람 봐주려고 그랬는데 절대 봐줄 수 없다. 자, 일단은 비선트 평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나 안 봐줘야겠어, 씨.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자비 없이 가겠습니다. 자, 열고, 겨우 열었죠? 올리고, 더글라스 코스타, ZD. 잘 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봐줄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선트 알아보러 골 좀 넣으라 했더니 진짜 특이롭게 안 넣어요. 예, 자, 안 봐주겠습니다. 저도 끝낼게요. 아니다, 비선트로 골로 하겠다. 짜증나게 비선트로 골 넣을게요. 비선트로 골 넣어버립니다. 비선트로 골 넣자. 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이 형이 왜 안 달리시는데? 어, 뭐야 이거? 이게 최대 달리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오, 레전드. 아! 자, 연장전으로 갔네요. 뭐야? 아, 맞다. 친선경이 연장전이 없죠. 자, 비선트란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수비 연습하시거나 자기가 좀 이렇게 90분 내내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스타터백을 이용해가지고 비선트란 선수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트 59년생 형님이시고요. 능력치가 속력 9, 가속력 8입니다. 네, 한번 써보시고
지금 선수가 팔린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개인기가 일성이에요. 네.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선수네요. 네. 마무리할게요. 안녕.